빌딩의 지옥이다. 뭐야 씨. 안녕하십니까. 잠깐 제주도 맛집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제주도에서 꼭 한 번쯤은 들러봐야 한다는 핫플레이스. 그 세 번째 이야기로 총 네 곳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봐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뭔지 알게 이렇게 쌉쌉쌉게. 첫 번째 소개할 곳은 제주도 용머리 해안에 전복 칼국수와 전복죽으로 겁나 유명한 선치향이라는 곳인데요. 뭔가 한정식 집에 어울릴 법한 이름을 가진 식당이었지만 전혀 예상밖의 음식인 전복 칼국수 전문점이라고 합니다. 제주에서 보말 칼국수나 죽은 많이 접해봤는데 전복 칼국수라는 메뉴는 처음이라 상당히 기대가 심각했는데요. 저희가 도착한 날에도 역시 웨이팅이 있었지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곳은 신식 시스템인 카톡 서비스를 해주니까 말이죠. 테이블링 앱을 깔면 내 차례가 언제인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어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근처 바닷가에서 추억이 남을 만한 사진을 찍거나 혹은 야생동물을 찍거나 여튼 알림톡을 받으면 그냥 입장하시면 됩니다. 실내는 비닐하우스에 온 듯하면서도 뭔가 대형 포차의 분위기도 느껴지네요. 메뉴는 단출하게 세 가지 종류였고 오전부터 모닝회를 먹기엔 부담스러워 칼국수와 죽 두 가지를 주문해봤습니다. 분위기 어때요? 여기? 난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들어? 응. 근데 쓰여져 있어. 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웨이팅까지 하면서 먹으려니까 지금 힘들다. 노우! 얼마 지나지 않아 칼국수가 밑반찬과 함께 등장을 했는데요. 청양고추도 준비되어 있어 취향껏 드시면 됩니다. 우선 걸쭉한 국물부터 맛을 봤는데요. 과연 오랜 기다림 끝에 먹는 칼국수의 맛은? 한입 먹자마자 딱 드는 생각은 전날 소주를 마셔서 그런지 속이 탁 풀어지는 시원함이 있었고 뭔가 익숙함이 있는데 전복 미역국에 칼국수가 그대로 들어간 맛이었습니다. 또 제주도에선 보말 칼국수가 유명하죠. 보말은 바다 고등의 종류인데 전복은 그보다 더 사이즈가 커서인지 해조류의 맛과 풍미가 더 진하게 느껴졌는데요. 전복을 한번 먹어. 전복? 응. 먹어봐요. 우리 보말 칼국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해조류 맛이라서 비슷한. 비슷한. 근데 보말 칼국수보다 좀 약간 진한 그런 느낌이 있어. 진하고 뭔가 맛있네. 김치도 맛이 들어 칼국수와 잘 어울렸고 오징어젓은 전날 먹었던 우진해장국의 오징어젓보단 간이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양파장아찌가 가장 입맛에 잘 맞았고요. 칼국수의 면은 퍼지지 않고 탱글하면서 입에 훌훌 넘어가는 느낌이 부드러운 면식감의 대가인 명동교자의 면과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은 둘이서 먹으니까 조금은 아쉬울 정도였고 짜잔! 그 아쉬움은 전복적으로 달래줘야겠죠. 이거 봐. 얼마나 꾸덕하면 막이 씌워져 있어. 비주얼만큼 전복죽의 맛도 괜찮은지. 한번 더 먹어볼게. 어때요? 좀 묽어. 조금 묽어? 응. 나는 맛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좀 더 뻑뻑한 게 좋거든. 아, 그래. 제 입맛에도 확실히 맛은 있었는데 다른 전문점들과 굳이 비교하자면 움막식당이나 해월정해죽이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지. 내가 맛 기억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좀 약간 크리미한데 뭔가 이렇게 곰막이 더 많아. 자기도? 자기도?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와, 나갈 때 보니까 많은 사인이 이 집의 인기를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올 때까지 대기 행렬은 계속됐고요. 전복죽과 칼국수 총 25,000원이 나왔습니다. 기다리는 건 아닌가? 배가 고파서 더 인생 칼국수가 되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배고파서 우리가 그랬던 거야.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어. 해장에 잘했다. 응, 해장에 잘했다. 자, 오는정 김밥을 왔는데 38kg나 달려가지고. 근데 이게 차 줄이라고? 못 먹을 수도 있어. 못 먹을 수도 있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번에 많은 매체에서 엄청나게 극찬하는 오는정 김밥인데요. 아니 뭐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김밥을 먹으려고 줄을 선다는 것 자체가 제 자신에게 용납이 안 돼. 늘 거르게 되었는데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드디어 먹어보게 되네요. 김밥의 재료는 일반 김밥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요. 사람들이 이상한 것 같아. 그래? 뭐 그 정도야? 맛있는 김밥은 맛있는데. 아, 맛은 있는데. 모르겠어. 당연히 맛이 없진 않아. 유명 맛집이니까. 근데 예약을 해야 된다고? 예약해가지고. 그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서 가면은 그냥 받아갈 수 있고 무작위로 뭐 줄 세워놓고 그렇게 주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이거 둘 다 똑같은 거야? 응. 똑같다. 그럼 한 줄만 먹자. 색감. 응? 색감. 새우깡이 들어간 거야. 응응응. 아 내가 왜 이걸 특이하다고 생각 안 하는지 알았다. 왜? 우리 압구정 비빔떡볶이 새우깡 김밥 있잖아. 맞아. 있어. 그게 더 맛있지 않아? 거긴 새우깡이 양이 많이 들어가 있어. 맞아. 여기는 쬐끔 있고. 모르겠다. 세 번째로 소개할 핫플은 커피나 디저트뿐만 아니라 인별그램 사진 맛집으로 많이 올라오는 서귀포시에 위치한 카페 인쇄밀인데요. 1층이 입구인데 앞에 가시는 분 따라갔다가 엿모르고 2층 구경을 해봤고요. 2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강아지 뷰가 있는 멋진 카페입니다. 강아지를 보고 난 후 조금만 앞으로 이동하면 내가 타고 온 차를 확인할 수 있는 뷰고요. 이제 장난치지 않고 1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Run. 실내는 뭔가 유적지 같기도 하고 박물관 같기도 한 오묘한 분위기였는데요. 디저트의 종류도 동서양 막론하고 퓨전 짬뽕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얼음 한 덩어리 들어간 달달 스윗했던 미숫가루와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뻥튀기 향과 같은 맛으로 입에 쩍 하고 달라붙어 어금니에 붙어있는 금딱지를 볼 뻔했지만 겁나게 맛있었고요. 이가 약하신 분들이나 이가 분리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미숫가루에 적셔 드시면 아주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상당히 산미나 바디감 있는 고퀄의 커피였고요. 아니 그 소리는 왜 내는 거야? 아니 국밥 먹어요? 뭔가 비쌀 것 같이 보이는 이것은 이름이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 모르겠고 도구를 사용해서 먹어야 하는 디저트입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이건 손으로 드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맛은 KFC 비스켓의 고급 버전이었고 잼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서 그냥 맛있었습니다. 카페는 사진 찍을 스팟이 많아 시간적 여유가 되실 때 방문하면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똥손이 아닌 이상은 좋은 추억을 남기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곳은 제주 오겹살로 그 맛을 인정받아 전국 각지에 지점이 있는 새벽 숯불 가든인데요. 제주 돼지 오겹살이니까 당연히 본점은 이곳 제주도에 있겠죠. 원래는 숙성도를 방문하려다가 웨이팅이 있다고 해서 비서칭을 해보니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 나와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유명인들의 사인들이 이 집의 맛을 보증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실내는 상당히 넓은 전석 입식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역시 인기 맛집답게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과 비교하면 지갑이 심하게 깨지는 곳이 아니었고요. 저희는 시그니처 메뉴인 생오겹 2인을 주문해봤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밑반찬이 초스피드로 세팅되어졌는데요. 상추와 고추, 샐러드, 양파 슬라이스, 참기름장, 깻잎장, 얇은 고추장아찌, 도토리묵, 국산김치, 마늘과 쌈장, 그리고 고기를 구울 숯불도 나왔습니다. 수치는 좋은 수신도 보였는데 판으로 가려졌고요. 차라! 오겹살의 비주얼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오겹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고기는 익히면서 자르는데 이곳은 특이하게 먼저 고기를 잘라주십니다. 이렇게 먼저 고기를 잘라주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오겹살의 껍데기 부위나 퀄리티가 상당히 신선해 보이는 건 분명했습니다. 고기를 주문하면 이렇게 된장찌개를 기본으로 주시는데 기분이가 상당히 좋았고요.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멜젓도 뭔가 로컬 느낌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차를 가져와 술을 못 마셔 콜라로 기분을 내봤고요. 보고 있나? 코카콜라?
지랄하고? 고기를 구워주는 시스템인 줄 알고 손 놓고 있었는데 이곳은 셀프 시스템이라 주변에 고기를 잘 굽는 분이 계시다면 필수로 동행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저한테 가주셔야겠습니다. 제가요? 어, 왜요? 고기가 익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심심한 입을 달리기 위해 사이드 찬들을 먼저 먹어봤는데요. 와... 된장찌개는 일반적인 느낌이었지만 감칠맛이 좋았고 도토리묵도 탱글탱글해서 마치 살아있는 듯 생동감을 보여줬는데요. 숟가락으로 잡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여튼 맛있었습니다. 밑반찬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깻잎이었는데요. 간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 이것만 있어도 밥 한 공기는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소고기 전문가의 피땀 어린 그릴링으로 드디어 첫 점을 먹어보려는 찰나. 커피 좀 드릴까요? 네. 아, 네. 고기 전에나마 이렇게 나오는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테이블마다 서비스로 껍데기를 주시는데 이것도 퀄리티가 남다르네요. 여튼 다시 돌아와서 드디어 첫 점. 과연 맛은 어떤지. 맛있다. 고기 약간 다르네. 다른 것과 상상했던 것보다 고기의 퀄리티나 맛이 상당히 좋아 깜짝 놀랐는데요. 과연 입 짧은 소고기 전문가의 반응은? 고기가 쫀득쫀득거리네. 입안에서 탱글탱글 놀고 있어. 무슨 젤리 씹는 것처럼. 2인분인데 양이 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추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엔 껍데기 차례. 어깨감부터 일반적으로 봐왔던 껍데기와는 다르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고 비주얼만 봐서는 맛있을 예정 67,800%. 과연 맛은 어떤지? 맛있어. 껍데기. 그냥 이거의 뒷부분 맛 아니야? 맛있네. 쫀득쫀득해. 어때? 과자 같아. 맛있다. 맛있지. 미개 부분은 껍데기 부분이 진짜 맛있네. 짜잔. 살짝 아쉬운 마음에 오겹 1인분을 더 추가해봤고요. 이게 맛 괜찮으세요? 네. 네. 맛있죠. 그런데 1인분이라 그런지 처음에 나왔던 비주얼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목살 아니지? 지금 매져있게 좀 마늘게 생겼잖아. 색깔 보면 안 먹고 싶게 생겼어. 근데 되게 맛있어. 그러니까 특이해. 처음에 딱 왔을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고기 한 입 딱 먹어보고 아 맛있어. 그리고 이거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 무색한 데가 이곳이죠. 아 진짜 끝장인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쫀득쫀득거려서 내가 그때 금돼지 갔을 때도 이런 쫀쫀함을 못 했던 것 같아. 어? 자기 금돼지 좋아하잖아. 그런데 그 정도의 그 퀄리티야? 금돼지는 고기도 물론 맛있긴 한데 그 고기는 고기를 너무 잘 구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좋은 고기도 맛없게 구우면 맛없어. 근데 여기는 고기가 너무 맛있어 일단. 추가적인 고기는 좀 약간 지방은 별로 없는 걸로. 쫀득쫀득한 1인분으로 나온 고기는 썰려져 나와서 그런지 앞서 나왔던 고기보다는 고소함이 좀 덜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 입가심으로 시킨 비빔냉면인데요. 새빨간 양념이 침샘 자극하기 좋은 비주얼이었습니다. 맛은 일반적으로 먹는 냉면의 맛과 비슷했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비빔냉면의 맛이라 이건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밖으로 나오니 타이밍 좋게 바람이 불어줘 고기 냄새는 자동적으로 빠지겠네요. 늑대도 냄새를 맡고 좋아. 개소리 집어쳐! 배불리 먹고 총 60,000원이 나왔네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돼지고기가 너무 신기했어. 와가지고 이거는 먹으러 와볼만 할 것 같아. 처음에 비주얼 보고 좀 별로였거든. 근데 먹으면서 딱 첫입 먹고 깜짝 놀랐어. 완전 반전이던데. 나도 먹고서 누군가한테는 추천해주고 싶던 그런 맛집이라고. 자 오늘은 제주도 핫플레이스 네 곳을 방문해봤는데요. 사실 방문하기 전 이곳에 사는 친구한테 맛집 소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외지인들이 더 많이 한다고 안 알려주더라고요. 여튼 방문한 곳 모두 충분히 만족감 있는 식사를 하고 나왔고 긴 웨이팅만 없다면 한 번은 더 방문할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맛없어. 아 그래? 어.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